인류라는 어떤 역사적 배경에 대한 관심보다는 끝내 살아 올라가는 생명력이 아닌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영화를 보시고 관객들도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일단 그 당시에 이제 되게 힘들게 자랐던 네. 표현하기 위해서 일단 체중을 많이 뺐었고 머리를 삭발을 했었어요. 대본에는 그냥 주위에 강목을 들고 때린다는데 네. 현장에 나가니까 이렇게 나무에 불이 붙어 있더라고요. 아, 예.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고 겁도 많이 먹었었는데 카메라가 되니까 저를 같이 돌게 되더라고요. 원래 대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처음 영화를 한다고 하니까 네. 관심 있게 보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 뭐라고? 열심히 해라. 예, 예를 들면 말투 자체도 네. 약간 이렇게 소년처럼 네. 톤도 뭐 해서 감독님하고 얘기했었는데 그런 일단 그런 것보다 가장 그 당시에 소년들의 그 내면 쪽으로 더 신경을 써주셨고 네. 또 18세 연기를 하기 찬이 형보다 훨씬 소원했고요. 근데 저는 보다 그때 팝주를 따돌리고 에반게로스를 네. 도망쳐서 아하. 야구장을 갔는데 팝주가 그걸 보던 TV에 휴대용 TV에 제가 잡혀가지고 네. 다음날에 공부 많이 받았어요. 아, 네. 굉장히 활발하고 노는 걸 좋아하고 의리를 중요시하는 건 좀 팝주와 좀 닮은 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